삼프로TV 중역회의 두 번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오셨죠? 네. 네 오늘도 네, 차현진 작가님도 오셨을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아, 역시 그 돈의 역사에, 특히 이제 중앙은행 역사에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일단 네. 굉장히 많고요. 오늘도 기대가 좀 큰데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그 임팩트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지가 많이 좀 걱정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째 시간 맛보기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두 개 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철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돈하고 은행 이런 걸 다루니까 돈에 관련된 철학 그리고 은행에 관련된 철학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여기 두 번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갖고 얘기를 하면서 네. 돈에 관한 철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뭐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 물리학에서 빅뱅 시오리가 큰 화두이고 네. 생물학에서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가 또 한 큰 화두 아닙니까? 네.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시작이 네. 국가로부터 시작된 거냐 네. 아니면 민간이 시장에서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놓고 몇천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그냥 어느 한쪽 얘기만 두고 뭐 교환의 편의를 위해서 물물교환 뭐 처음엔 물물교환하다 돈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아 그래요? 진화론적인 가설이고 그렇지 않고 네. 돈은 원래 국가가 만드는 것이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주나라를 만든 강태공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싸웠던 싸움이 무수히 오래된 싸움인데 오늘은 뭐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네. 그 우리 한반도에서의 화폐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이성계하고 방사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약용, 고종 뭐 이런 두 파가 그 갈리는데요. 네. 고려시대 때 뭐 해동통보하고 건원중보라는 돈을 만들기는 아, 했는데 교과서 갑자기 생각나네. 예. 그거는 중국을 한번 흉내나 봤던 것이고 예. 그 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맨 처음 했던 화폐금융이론가가요 이성계였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돌아와서 장군들을 불러서 그 봤지? 내 힘이 어떤 건지 봤지? 하고 이제 첫 번째 운을 띈 다음에 우리 고려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너무 제도가 낙후돼 있어. 옛날 원나라 때 네. 옛날 중국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를 가만히 보니까 종이돈도 쓰더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장수들이 아, 그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가로 열고 속으로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고 이제 이성계가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꼭 금속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종이돈을 만들면 그것도 돈으로 쓰는 거죠. 원래 다 주화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네. 철전 또는 구리돈밖에 네, 없었는데 네. 이성계가 내가 지금부터 그래서 닭나무로 저화라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돈이라는 게 원래 꼭 그 금속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돈을 만드는 힘은 저 높은 곳에 한 사람이 갖는 거다. 그래서 확권재상론이라고 해서 돈 만드는 힘은 높은데 한 놈이 갖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김 장군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김 장군 거기 밑에 노예 그 종하고 사병들이 많대. 사병들 한 1,000명 데리고 있고 노예도 30명 정도 되는데 내가 이 종을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당신 거 다 산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게 웃으면서 당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사병하고 그 노예 땅 이런 것들을 이성계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종조거리 받고 그런 식으로 무혈 쿠데타를 하거든요. 확권 재상론을 통해 가지고 네. 김 장군 건 내가 10,000냥에 사고 이 장군 건은 15,000냥에 살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병력하고 노예들을 다 나한테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기 전에. 전에 그 아이디어를 그 아들 이방원이 같이 짜가지고 네. 확권 재상론이라는 하나의
그 C오리를 만들고 그 밑에 야. 지금으로 따지면 사무관 정도 되는 거죠. 젊은 네. 30대 초반의 방사량이라는 사람이 저 이장군이 하신 말씀이 천하의 좋은 말씀입니다. 네. 고려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시무 11조 11가지 꼭 해야 되는 개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입니다. 이장군처럼 하시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이제 약간 어용 네. 어용 시오리를 만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화권 재상론이라고 하는 그 화폐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네. 태조는 또 아버지가 했던 걸 흉내내가지고 또 조선 건국한 이후에도 저화를 발행해보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지부지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은 성리학을 섬기는 국가로서 무본 억말 선비쯤 되면 근본이 되는 것을 숭상하고 하찮은 말단 지엽적인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상인들한테 맡기는 거다. 돈 얘기하지 말자. 그렇죠. 조금 네. 잠깐 이제 궁금한 게 예. 저 저화를 실제로 주고 뭐 예. 군사가 됐건 뭐 예. 노예가 됐건 받아왔잖아요. 예. 저 저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보상을 받았을까요? 뒷구멍으로 나중에 다시 거래했을 것 같아요. 저게 충성도 테스트 아니었겠어요? 아~ 충성도 테스트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 너 한 거 어떻게 하는지 보래. 김장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 제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종이돈 받은 거죠. 종이돈이 아니고 사실은 임명장 아니었겠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러네. 네. 숫자가 적혀 있는 임명장이네. 그렇죠. 아~ 조선이 그렇게 건국이 된 이후에 네. 저 무본 억말론 때문에 화폐 이론은 이제 잊혀져 버리고요. 네. 조선 후기로 들어와서 실학자들이 이제 다시 뭐 저 실질을 숭상한다고 해서 연구는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화폐 이론 면에서는 좀 솔직히 선진국보다는 많이 뒤졌던 것 같아요. 이익 같은 사람도 아 우리가 무슨 조선이 무슨 화폐를 왜 써 물물교환으로 돌아가지 하고 고려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실학자들이 했고요. 정약용도 정약용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조폐공사는 알았는데 네. 한국은행을 몰랐어요. 조선이 잘 되려면 조폐공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돈을 좀 멋있게 서양처럼 가운데가 막혀있는 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환서라는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경세유표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정약용이 얘기한 거는 정부조직법에 조폐공사를 집어넣자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는 뭘... 저 금융은 몰랐고 네. 돈만 알았다 하는 게 이제 정약용의 한계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사량이 말했던 조선 고려 말에 시무 11조의 내용인데요. 뭐 고려가 잘 되려면 뭐 검소함을 숭상하고 뭐 세금을 잘 걷고 밀수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사치하면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 능력에 따라 잘 발탁해 주시고 하는 게 11번째 들어가고요. 그 중간쯤에 화폐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국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코노미를 식화라고 했어요. 네. 먹고 쓰는 거 이 화가 이제 코인이란 뜻이거든요. 화가. 아, 그래요. 예. 그때부터 코인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코인이라는 말을 붙였듯이 예. 이 화가 코인이란 뜻인데 예. 이 코인을 늘리는 거 화식은 웰스에 해당하고 아. 그다음에 화폐 이게 페이퍼 머니죠. 이제 요 화폐가 이제 이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화폐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에는 이제 화라는 말만 썼고 방사량의 책에도 보면 이 시무 11조에도 보면 그 화폐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종이돈 나오면서 나오 네. 나오거든요. 이제 한자가 요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네. 되고요. 요게 이제 이성계의 화폐관이고 예. 네. 근데 그 한참 그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왕들이 숭본 억마를 하면서 화폐 사상을 다 잊어버려요. 고종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갈팡질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약용이 한마디 하니까 그 좋은 생각이네. 그래 우리 그러면 조폐공사 한번 뽀대나게 뭐 멋있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만류하는데도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구텐베르크의 후손이 살고 있는 독일에서 인쇄기를 그 들여와가지고 전환국이라고 하는 조폐 시설이죠. 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서양식으로 돈을 가운데가 막힌 돈을 만들면 우리도 서양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물신 숭배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돈을 만드는 게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원을 1환을
WARN을 썼어요. 완이라고 썼는데 요거 보면 또 일화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영어를 제일 잘했던 그 윤치호가 14살 땐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저 미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네. 너 영어 잘하니까 우리 일환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네가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본인이 WARN이라고 해서 여기들 집어넣은 게 영어 표기로 처음 들어간 우리나라의 돈입니다. 이게 원. 우리나라 돈 중에 영어 예. 표기가 예. 된 최초의 돈이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 WAR을 넣네요. R. 예. 와. 이렇게 막 혁을 넣는 소리를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워닝을? 예. 아, 그럼 그, 그치, 워닝이네. 워닝을 주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예. 이렇게 딱 썼죠. 예.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예. 돈을 열심히 찍어보고 또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엔 한국은 은본위 제도로 해라. 그러니까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은본위 제도도 했다가 또 러시아가 아 그게 아니고 러시아처럼 근본위 제도 해 그러면 아 또 근본위 제도를 했다가 고종은 이제 생각이 오락가락했었고요. 고종의 아쉬운 점은 네. 고종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화폐만 알고 은행 금융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야 유학자 고영문이라는 사람이 아 황제시오 그 아 이때는 황제는 아니었네 아직 고종으로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뭔 소리야 은행은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하고 관심이 없다는 뜻을 표했다가. 가만히 놔뒀더니 자생적으로 민족 자본이 모여가지고 민간 은행이 생기고 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횡단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들면서 조선 한반도까지 나와 있던 러시아 노무자들한테 송금을 하려니까 은행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은행이라는 게 뭐 필요하기는 하나보다 하고 호조 밑에다가 은행과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어, 은행과. 예. 지금도 은행과가 있죠. 은행과 있잖아요. 예예. 예. 저 기재부의 이제 금융위에 보면 예, 은행과가 금융위에 있는데 예. 이 전통이 이제 19세기 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1903년에 아 그래 중앙은행 러시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 하고 대한중앙은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총재 부총재를 심상훈 이용익을 임명을 하는데. 임명하는 와중에 청일전쟁이 나는 바람에 일본이 아이 조선 같은 나라가 무슨 중앙은행이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고 다 일본이 뭉개가지고 임명장만 받고 영업은 하지 못한 페이퍼상으로 그 존재했던 대한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이거는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고종의 은행관하고 화폐관을 살펴봤고요. 빠르게 그 저 동양의 화폐관하고 은행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 살펴보는 이유는요. 네. 동양이 돈도 사실은 서양보다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 화폐 역사로 보면 동양 종이돈도 좀 먼저 만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앞선 게 있었는데 돈만 알고 파이낸스, 뱅킹을 몰랐어요. 그게 서양에 뒤진 이유였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요. 종이돈을 훨씬 먼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송나라 시대 때 교자하고 회자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요 교자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교자? 이 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통 뭐 이렇게 이 교가 교차한다 할 때도 쓰잖아요. 이뭐 구텐베르크가 서양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지만 인쇄술은 동양도 뒤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잉크가 이 먹이 잘 번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양면 인쇄가 안 됐어요. 한면 인쇄만 돼가지고 이렇게 붓글씨 쓰고 다름장에다 쓰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중국은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잉크를 잘 만들어서 앞뒷면 인쇄가 됐어요. 이 교자의 교자가 양면 인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기술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손으로 쓴 건 아니죠? 인쇄한 거죠. 예.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었어 하고 기술을 강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거네요. 교자가 이게 양면 인쇄가 되는 종이돈이야. 아니야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거 봤어? 하고 이제 만든 게 교자인데 하, 뭐, 관에서 만들면 관교자라고 그러고 개인이 만들면 사교자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법정 화폐고 하나는 어음인 거죠. 예. 중국이 이미 돈이나 이런 거는 서양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송나라 때니까 이거 뭐 11세기 정도 아니에요, 그죠? 중국보다 저 서양보다 빨랐는데 네. 문제는
화폐에는 앞섰는데 뱅킹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때 언방 교자포라는 금융기관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사라지고 청나라에 와가지고 전장이라는 금융기관이 생기는데 이 전장의 뜻을 보면은요 돈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돈 전자에다가 무성할 장자 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 전장이라는 뜻이 있고 이 전장의 사장을 장괴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괴의 뜻을 보면 네. 손바닥 장에 금괴 괴자거든요. 퇴근할 때 항상 손금고를 딱 들고 퇴근을 해가지고 네. 장구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중국 돈 많은 사람들은 맨날 퇴근할 때 금고를 갖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장괴, 그래서 장괴. 중국 사람들을 장괴이라고 불러서 이 말이 변칙이 된 게 짱깨가 된 겁니다. 짱깨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칭찬이었네요 원래. 칭찬이지. 돈 많은 중국 짜장면하고 관련 있는 게 예, 아니에요? 예, 짜장면과 전혀 관계가 없이 장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돈 많은 분이 원래 짱깨 예. 원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금융업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짱깨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속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장괴 팩트입니까? 예? 이건 팩트예요? 팩트예요. 예. 오. 장괴. 아. 요즘으로 치면 왠지 뭐 사채업자가 좀 생각. 그렇지. 예. 가방 들고. 중요한 거는 짱깨가 짜장면 여기서 예. 나온 거지. 예. 중국은 화폐에서는 앞섰지만 예? 블록체인 기술에 저기 상응할 만한 양면 인쇄 기술로 종이돈도 만들었지만 금융 부분에서 뒤졌다가 훗날 유럽계 금융기관을 흉내내서 전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다. 일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동전은 빨리 만들었고요. 이성계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폐는 우리보다 300년 늦게 만들었습니다. 네. 화폐 여기 화도 게이지라는 게 708년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보다 한 300년 빨리 만든 거예요. 네, 네. 동전은 빨리 만들고 지폐는 굉장히 늦게 만든 거죠. 이성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치라는 돈이 있었는데 일본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관심이 많았지만 금융에는 깜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명동에 가면 지금 환전상들이 있잖아요. 여기 네. 환전 밑에 양채라고 써 있잖아요. 두 가지를 바꿔준다 해서 양채를 료가에라고 했는데 중국 일본의 금융업자는 료가에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당시 동경은 금본위 제도였고 교토는 은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교토에 있는 사람이 동경에 가려면 일단 은을 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금융업자한테 가서 바꿔서 그 바꿔준다고 해서 료가에라는 말을 썼는데 네. 그 환전 환율을 국가가 고시를 하는 바람에 은의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좀 셌고요. 은은 아, 금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거를 관제 환율을 료가애들이 휘두르면서 네. 그걸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쇼군들을 아. 섬겼어요. 일본은 에도 시대에 철저하게 정경유착 사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경유 저기 정금유착인데 그걸 갖고 그 부를 만들어서 정치 세력하고 결탁을 한 것이 미쓰이 노무라 산화 미쓰비시 다이치의 원조인데 그래요? 그 근원은 료가에라는 금융업자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 산화머니가 저 산화 저거예요? 산화머니요? 네. 산화 아마 돈이 그쪽에서 들어왔을 산화머니. 것 같습니다. 아, 예. 산화머니 예. 예. 광고가 생각나네. 대부업체 예. 아 무대리 뭐 이게 산화머니 그, 예. 그건 무대리는 아니지. 아, 무대리는 아니었네. 그 그러니까 캐시앤 러시인가 모르겠는데요. 캐시앤 러시. 예. 러시앤 캐시. 러시앤 캐시. 네.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그래서 금본위 제도하고 은본위 금과 은을 같이 쓰는 복본위 제도였는데 네. 문제는 금과 은의 시세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한중일의 공통된 특성인데 진시황이 무릇 금과 은과 동은 1대 10대 100이다 딱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뭔가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서양에 비하면 동양에서는 은 시세가 이미 1대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1대 1이었는데 은이 더 발굴이 많이 되면서 서양에서는 1대 16 내지는 1대 17이었는데 동양에서는 여전히 1대 10 내지는 일본처럼 1대 5 정도로 유지를 하니까 은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가 돼가지고 은은 아 이거는 뭐 괜찮은 건데 하고 빼돌리고 퇴장시키고 허접한 금부 쓰레기를 유통을 하는 것이 일본에 확 퍼져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을 아주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이제 은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예, 높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은행입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아, 그래서 은행이 예, 은행이 나중에 은행이 아니라 은행이 된 예, 이유가 예, 예. 아, 일본에서 나온 말인가요? 예, 일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김씨 프리미엄 있듯이 거기는 은에 대한 거지. 예. 닭광 프리미엄 이런 게 그쵸, 있었다 이거죠. 예, 예. 예. 닭광 프리미엄 정말 좋은데. 예. 스시 프리미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 이런 건 닭광으로 가야죠. 그래서 일본은 은을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예. 일본 미국하고 통상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서양에서는 금을 돈으로 쓰네 해 가지고 1871년에 금본위 제도를 채택을 하고 예. 오케이 일본의 금융개혁은 이걸로 끝. 우리 선진국 다 따라간 이제 선진국들 다 따라갔네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서양에는 은행도 있네.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야 이거 은행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미국 법을 갖고 와가지고 National Bank Act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이제 은행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때 야 뱅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거지 이거 이게 료가에 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은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때는 미국법을 잘못 뺏겨가지고 그때 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상업은행만 있어가지고 모든 상업은행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폐를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유럽에 가서 보니까 바보 취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야 니네는 왜 하필이면 제일 금융 후진국 미국을 뺏겼냐 중앙은행도 없이 그랬더니 중앙은행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하고 10년 있다가 1881년에 일본은행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중앙은행은요 옛날 사무라이 시대 때랑 비슷하게 왕이 저기 중앙은행을 반쯤 죽이는 관치금융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가서 바보가 돼요. 야 너는 금융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금융은 그런 게 아니야. 금융업자한테 맡겨줘야지. 그렇게 보고 그런 중앙은행을 바란다면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인 벨기에를 가봐라. 벨기에는 농업국가라고 걔네들은 말 같지도 않은 나라인데 걔네들도 뭐 중앙은행이라고는 만들었는데 거기는 거기 뭐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을 갖고 놀더라. 아 그래요? 그럼 우린 벨기에를 본받겠습니다 해서 벨기에를 그대로 벨기에 법을요 거의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갖고 와서 일본은행법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관치금융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 관치금융의 시작은 벨기에인데 우리도 그러면 벨기에 시스템이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벨기에가 인종차별이 좀 있는데 예. 벨기에의 유태인들이 중앙은행을 만들 테니까 오케이 니네들이 만드는데 유태인들은 무조건 우리 말 들어야 돼 해가지고 저기 정부가 힘을 주거든요. 일본이 보기에는 그런 중앙은행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만 베끼는 게 아니고 너 가서 건물도 베껴와 해가지고 벨기에 중앙은행하고 일본은행하고 건물이 똑같습니다. 네. 가서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이게 벨기에의 정신이 일본은행을 흘러서 일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관치금융이 좀 강한 거고요. 그러면 한은하고도 좀 비슷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일본은행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한국은행 건물을 다시 설계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한국은행 건물은 벨기에 손자쯤 돼요. 예. 네, 손자쯤 되는데 아 우린 당구공만 벨기에에서 온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렇죠. 아 벨기은행 이제 선진국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벨기에하고 일본은행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20세기 초만 해도 금융 후진국이었던 미국이 우리도 나중에 금융 선진국이었던 이탈리를 쫓아갈 거야. 해가지고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궁하고 똑같이 만든 게 지금 뉴욕 연준 건물입니다. 똑같죠 네. 지금? 거의 비슷하죠? 아래가 비슷하네요. 예,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돼 있고, 아치 있고. 예, 아치가 돼 있고 1층에 현관이 없어요.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려고 작은 창문만 있고 그 출입문이 크지 않아요. 아, 1층은 또 약간 그 예. 요철 있는
블록 같은 거, 그러니까 벽돌로 좀 하고 예, 2층은 예, 약간 예. 좀 매끄럽고 뭐 이런 것도 또 예. 비슷하네요. 예.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게 이제 덴마크 중앙은행인데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하에서 돈도 만듭니다. 여기 나라가 작아가지고 조폐공사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네. 중앙은행 건물 안에서 이 돈도 같이 만드는데 돈을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불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에 조금만 문 보이잖아요. 네. 여기 출근 시간에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 줄로 서서 들어갑니다. 거의 교도소인데요? 예, 거의 교도소예요. 아, 저게 문입니까? 예. 아 진짜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건물 전체 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와. 야, 퇴근 시간에 거의. 예, 출근 시간에 한 40분씩 들려서 줄 서가지고 들어가요. 40분이요. 예. 아니 불나면 저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게 돈과 함께 타 죽으라는 거야? 돈을 지키고 돈과 함께 타 죽으라는 얘기인지. 예. 예. 중국, 일본을 살펴봤는데 네. 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이 돈은 좀 알았던 것 같은데 뱅킹을 몰랐어요. 근데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은번위 제도라 그러면 네 하고 은번위 제도 했다가 또 저 러시아가 또 그 아관 파천 이후에 시키는 대로 또 근본위 제도를 하라 그러면 예 네네. 우리 근본위 제도 하고 이제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재밌는 게 요건데요. 고정은 은행을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은행과도 나중에 만들어졌고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일본이 한국을 먹을 생각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인천하고 부산에서 슬금슬금 일본 제1은행이라는 개인 회사가 지폐를 뿌리기 시작해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이 돈을 갖고 오시면 전 한국에 있는 각 지점에서 일본 금화를 베이스로 한 일본 돈으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지폐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죠. 민간이 발행을 했고 가치는 안정이 돼 있고 뭐 발행량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국가 침탈을 이제 일본 제1은행이 일본은행권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이게 부산의 옛날 아 이거 김시덕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부산의 옛날 지도거든요. 여기 보면 제1은행하고 18은행이라는 은행이 일본계 은행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진출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은행 이름이 제1은행, 제18은행이잖아요. 네. 요거는 고 한 20년 뒤에 사진인데 여기 보면 매립을 해가지고 네. 부산항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일본에 가면 114은행도 있고 미국에 가면 5-3은행도 있어요. 아 숫자로만 예. 이름이 있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양에서는 네. 은행을 일종의 그 사회 필수 시설로 알아가지고요. 은행은 혼자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럿이서 집단이 영업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번호를 붙여줬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1반, 2반, 3반, 4반 해서 7반까지가 한 학년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은행은 이름이 필요 없고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우리나라는 은행 7개야 아~ 이런 컨셉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은행이 숫자였었습니다. 이 은행 이름이 모두 총합이 우리나라의 금융을 이렇게 잘, 예, 알고 예. 잘 맡아서 가야 된다? 예. 아~ 그걸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는 료가에 하고 중국의 취엔장은 도코다이 혼자서 영업을 했는데 네. 서양은 집단으로 영업을 하네. 그러니까 뱅크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은을 취급하는 일본은 은본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은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일행 Association of Silversmiths라는 뜻으로 아. 은행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예. 은행은 아. 집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이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러니까 아. 우리 뭐 유한 양행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아. 행이라는 게 사실은 한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행함은 무역업자 일동이라는 뜻이거든요. Association. 예. 아. 은행은 Association of Silversmiths. 그 대금업자 은을 네. 갖고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다라는 뜻인데 아, 그게 지금 그 무리의 첫 번째는 제1행이 되고 네. 두 번째는 2은행이 되고 세 번째는 3은행이 된 건데 이후에 이제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개인 이름이 이제 붙게 됐는데 과거에는 은행들이 숫자로만 존재했었습니다. 네네네. 중국에서는 혹시 예. 저 은행을 은행이라고 안 쓰나요? 만약 일본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은행이라고 쓸 것 같은데. 예.
중국도 은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이 나중에 저기 일본이 1873년에 72년에 일본 은행법을 72년에 은행법을 만들면서 은행이라고 번역한 걸 네. 중국이 한참 보다가 우리도 은본위 제도를 하고 있으니 이 네. 말이 괜찮네 하고 중국이 공식으로 수입을 해요. 아, 중국도 예. 예. 인민은행 이렇게 있죠. 예. 예. 중국 인민은행도 그렇고 예. 인민은행. 은본위 제도는 금행이었겠네요. 그렇죠. 아. 일본이 바로 그거를 네. 금행으로 번역할까 은행으로 번역할까를 아. 한 몇 달 고민을 하다가 은행으로, 아, 은행으로 하자. 서양에서는 근본 이제도라서 금행이 맞는데 우리는 은행으로 하자 하고 네. 은행으로. 아, 네. 은행 아마 몰랐던 분들이 아마 예. 100명 예. 중에 한 8분 이상. 근데 우리 3명이 동시에 모르기도 쉽지 않고. 예. 이 은행 얘기는 뭐 처음... 퀴즈대 1등 두 번이나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경제학 전공이. 아, 자꾸 은행 그리면 뭐 은행나무 이게 생각이 나서 이게 뭐 어디 있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아. 은본이제에서 예. 그렇죠. 일본이 그 말을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우리랑은 좀 전혀 생리가 다르네 하고 여기 보시면 114은행 있잖아요. 네. 여기 뒤에 보면 TH가 있는데 114번째 은행이라서 114은행이고요. 아, 그 TH가 소수예요. 네, 53은행은 다섯 번째 은행하고 세 번째 은행하고 합병을 했어요. 아. 그래서 53은행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있던 제1은행이 우리가 아는 그 제1은행이랑 다른 제1이죠? 우리도 제1은행이 더 베스트 은행으로 아는데 더 퍼스트예요? 더 퍼스트예요. 예. 아. 예. 그런 거락을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예. 아 우리의 제1은행은 더 베스트지 이거고 아. 일본의 제1은행은 제일 첫 번째 영업 허가를 아, 받았다고 그래요, 해서 제1은행이고요. 아. 예. 아니 우리 제1은행도 퍼스트 뱅크로 이렇게 영포 있었던. 우리 제1은행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다른 은행 상업은행이나 뭐 여기보다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퍼스트는 아니고 베스트를 추구하는 은행이라는 뜻이었겠죠. 알겠습니다. 예. 야, 은행이라는 예. 거 예.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예. 좋은 얘기들 많이 예. 숨겨져 있다는 거 예. 차현진 작가님 아니면 그 누가 예.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예. 우리 주격회의는 그럼 계속해서 예. 3회 4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합격입니다. 우리 작가님 책 많이 파셔도 되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책 어떤 책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이게 뭐 아까 저기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네? 중앙은행 별곡하고 아. 금융 오디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차인지 작가님과 함께 지금 오늘 은행 얘기 아주 재밌었는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또 괜찮은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네. 아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네. 아 중요케이 3회에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차현진 작가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